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에서 bd분의 ac가 된다는 것은 multiplication of fractions 해서 분수의 곱셈에 관한 법칙,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곱셈은 서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commutativity, 발음 안 되네요. commutativity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commutative,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는. BD를 DB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다시 원래 이러한 모양으로 다시 찢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DB분의 AC를 D분의 A 곱하기 B분의 C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건 마침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는 D분의 A 곱하기 B분의 C로서도 바뀌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